오셨습니다. 몇 명이요? 일단 한 분이요. 왜 한 명이요? 아 일단 와서 얘기하신답니다. 폭군 247. 그래요? 네네. 아, 저보다 오, 나이가 많나요? 온대요? 네, 저보다 아. 나이가 많나요? 네. 나이는 확실히 많습니다. 많이 불편하군요. 뚝뚝뚝. 예, 그대로 돌아가세요. 어, 뚝뚝. 아예 안 사요. 그래도 한번 사보자. 아, 체리 먹고 계시죠. 그래도 뭐로 뭘? 아, 우리 민심 떡상, 민심치 특히 최최 이최. 앞으로 해도 이최, 거꾸로 해도 이최, 이최. 어, 야. 반갑습니다. 누나 여기 우리 집은 처음인가? 아, 아! 제가 왜 저렇게 웃는 거야? 어? 아! 귀엽지. 안녕하세요. 어, 소지섬 모자를 쓰고 오셨네. 아, 벗으려고요. 어. 그거 뭐야 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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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MC 서바이 왔었네. 그래. 어. 아니 나 이거 최근에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특이한 거 봤는데 뭐. 나 진짜 웃긴 거 봤다. 여러분들 같이 볼래? 나 되게 신선했다. 보여줄게. 체인 누나 왔으니까. BJ인데 무슨 소리야? 강아지가 발 긁는 거 그런 거. 아, 두면 돼. 두면 돼. 나 이거 보고 진짜 웃었잖아. 오메캠 유튜브에 가면 이거 BJ인데 BJ 콘텐츠를 이렇게 봐봐. 나레이션? 어, 나 이거 되게 신선하더라. 어, 이거 촉촉이가. 촉촉이가 누구야? 이거 매니저. 매니저. 편집자. 어.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한 컷에 해줬잖아. 진짜 한번 봐봐 여러분들. 되게 신선해. 오메킴이 머리 썰었었는데 그거를 왜 썰었는지. 어, 그거를 봐봐. 뭐 하는 거야, 오메킴아. 이게 왜 그래? 오메킴이 돌아왔다면 기로. 나락 간 거야? 아니, 못 되고. 나 이거 진짜 무슨 전참시 보는 것처럼. 어. 괜찮던데 나 이거? 우리 누나 나레이션 잘하더라. 어, 나 약간 이런 거 잘하지. 어. 나도 방송할 때 컨텐츠 없으면 힘들어요. 너 혼자 저러고 연기했다니까? 그 진짜 생방으로 본 게 아니고 VOD로 본 거지. 어, 어. 생방도 봤었고. 아니? 근데 누나가 여기 보면 별풍선을 쏘는 게 있어. 내가 연기한 거지. 아, 쏜 척한 거야? 어. 어, 소름이네.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그랬어. 듣지를 말던가. 아, 근데 맥킴이 보고 싶다. 나 엊그저께 봤잖아. 누구를? 댄서 프로젝트 때. 아, 네, 맥킴이 좀 장기 휴방할 것 같더라고. 진짜로? 진짜 리얼 힘들어하더라고. 이거 쏜 거. 맥킴아. 그래, 여기서 풍선 쏘잖아. 나 실제 쏜 줄 알았거든. 봐봐. 채팅창 그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거 타이밍 맞춰야지. 내가 몇 번, 한 두 번 보고 타이밍 딱 맞췄지. 이때 쏘면 되겠다. 이 저 500개는 실제 쐈던 거고? 어, 저번에. 그럼 개돼지 올라온 거. 그때 봐, 당시에. 아, 그러니까 생방도 봤었지. 아니 나는 이거 그때 화띵이 결혼식 뒷풀이었어. 그니까 채팅이 안 보이고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쏘고 나가야겠다 했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야. 나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고마운데 누나 지금 그래서 개돼지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콘텐츠 할 건데요, 여러분들. 누나 쏘는 거 좋은데 개돼지. 아, 미키미. 어, 웃으러 왔네? 어. 그럼. 아,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 힘내야지. 합방이나 뭐 콘텐츠 할 때는 뭔지. 어이, 흉내하지 말고! 어, 소리가 갑자기 좀 작아지긴 했는데 유튜브 소리가 좀 작아서 오케이. 어쨌든 이채가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누나! 응? 오늘 뭐 스케줄이 없었어? 아니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화띵이가 오라 그래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자기 개인 방송 이렇게 던지고 와도 돼? 나는 원래 뭐 의리파니까 부르면 바로 오지. 그래. 아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면 좀 노잼일 것 같아갖고 오늘은 민심 투표를 좀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딱 그거지. 우리가 지금 9시 25분이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멤버가 찼다고 나를 포함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민심이 나락인 사람은 강제 귀가 좋지. 너 나락이면. 나도 귀가고. 귀가. 머리 썰 거야? 아니지. 아니, 나 뭐. 아, 그럼 내가 나레이션 해주고. 아, 아니야, 그 지경까지는, 그렇게 갈 생각인데. 요즘에 나 감스트랑 합방하는 게 너무 이슈였어가지고, 그 뒤에 뭐 유튜브도 엄청 올라오고 했잖아. 그니까. 아, 감스트가 누나 이제 아들 됐어?
나 그 섭외 과정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섭외를 그 감전수용소에서 막... 만나가지고 어. 거기서 내가 그 아들 드립을 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된 거였어. 어. 근데 감스터 그 어, 그러고 어, 어. 나서 걔가 왔어 내 방송에. 그래가지고 술 먹방 하게 된 거. 밥 한 번 주세요 이래가지고 아들 뭐 줄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감스터 팬들 엄청 많잖아. 내가 알기로 19금인데도 몇만 명 봤는데 그때 좀 그런 기에 눌리거나 그 감빠기 분들의 어떤 그거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아니 난 그딴 거 없지. 아 그냥 노빠꾸로? 어, 인간 대 인간이니까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사람들한테 많이 오케이를 받은 것 같아. 아 그래? 여우처럼 보이지 않고 진짜 어. 어, 위에 주는 누나로 보여가지고 어, 난 뭐 어. 그런 거 없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감스트 하는 거. 어, 감스트. 아니 아니 그거 아, 아니고. 나 그거 따라 했었는데 누나 보면서 감스트가 이거 만져줘. 어. 야, 예, 예, 어. 예, 어, 어우. 아 그래가지고, 개그맨 시험 준비했어? 아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걔가 맨날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이거 해? 어 맨날 이래. 아 뭐 이거 뭐야? 마늘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마늘을 까세요 맨날. 뭐라고요? 이 체인은 왜 바지 그것만 입냐? 아, 이 바지 말고 제가 반바지를 좋아해서 이 바지도 있고 검은색 바지도 있고 바지가 많아요. 똑같은 것도 많고 반바지를 좀 주로 자주 입어서 그래 온 김에 그것도 좀 보여줘. 뭐 또? 도화 성대모사. 야! 박준규! 방송 중인가? 최근 최근! 뭔데? 최근! 어, 똑같아, 어. 똑같아. 또 뭐, 남동 이모 상대모사 한다 아. 그랬는데, 그게 뭔지 몰라. 한번 들어보자. 아, 근데 똑같아. 어? 뭐 해줘? 아, 똑같지? 똑같지? 작은이모 똑같지? 작은이모랑 진짜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완전 똑같아. 나 처음 들어봐. 뭐 해줘? 어, 진짜 이래. 아, 뭐. 여기 자리. 아, 괜찮아요. 아, 이모 괜찮아요. 진짜로. 어. 시끄럽지. 이러면 큰 이모 갔다. 야, 뭐 줘! 뭐 갖다 줘! 아니야, 거기 욕 한번 해줘야 돼. 야, 이 새끼야! 시끄러워! 아, 네. 방송, 남도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아니까. 맞지. 저요? 근데 모바일에 나오는 남도의 이모가 있어요, 또. 안녕. 아, 맞아, 맞아. 다들 와! 이러면서. 덕산동이에요. 아니, 오늘 성대모사 특집은 아닌데. 그럼 저도 탱글다이. 너무 놀랍기더라. 아, 봤어? 어. 남도 이모 맞지? 어 왔다. 아니야. 남도 이모 어서오세요. 내가 진짜야. 이 새끼 가짜야. 왔다 왔다. 남도 이모 어서오세요. 아 근데 탱다는 좀 목이 상해야지 할 수 있어서 네, 좀 상하면 하겠습니다. 상하면. 술 좀 먹다가. 술 좀 먹다가 들어가겠 술 먹고 찐텐으로 오세요. 어 그러면은 근데 둘이 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의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부르면 바로 오토콜 할 정도로? 어 얘도 부르면 바로. 그래? 어. 오. 아니야? 어? 맞잖아. 어, 맞아. 맞잖아. 어! 아! 보라마 내가 그거 갖고 왔다? 뭐? 맞아. 뭐? 어이 뭐야 이게? 그게 뭐야? 그 해파리제. 아! 아! 그 일본 그거? 어. 그때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오빠 어떤 그... 여자가 아니고 소화잖아. 소화? 소화가 와, 누구지? 똑똑똑! 소화가 누구야? 어. 박소화? 소화? 아, 천소화, 천소화. 아, 맞아, 뭐, 일본의 뭐, 해파리 뭐, 어쩌고저쩌고. 그 밀크시즈. 오, 그래, 그래, 나도 먹자. 해파리가 뭐야? 이게 진짜 좋대. 술 먹기 전에 먹는 거야? 응, 응. 일본이 여러분들 약 진짜 잘 만들잖아. 몇 개 먹으면? 이거 두 개 먹으면? 좋아? 해파리지. 이게 해파리야, 진짜. 그 바닥. 아, 근데 넌 먹지 마. 넌 술이 세잖아. 바닥에 있는 해파리 맞아? 안 돼, 안 돼. 아, 나도 먹을래. 그래. 얘가 술이 진짜 세가지고요. 먹으면 큰일 났는데. 우리 괜찮아. 오늘은 민심 투표니까 나락으로 가면 시청자들이 보내. 좋았다. 어, 너 이거 시청자 약속이니까 민심 그 꼴등 한번 가야 돼. 어, 오빠 1등이야. 박화띵. 네가 뭐 1등이야? 오빠가 1등이라고. 내가 1등이라고? 어. 아, 오빠 집에 갈 거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아, 벌써. 아, 내가 갈 거라고. 어. 내가 꼴등 할 거라고? 어. 그래? 벌써. 지금 투표하면 너 꼴등 나올 걸? 좋네. 쫙 오네. 자, 그럼 한잔 하자고. 어, 잔 세팅. 어, 먹었어? 물 달라고? 물 내놔야 돼. 물 달라고? 물 저 냉장고에서 띵 좀 마. 냉장고에서 갖다 줘. 이모. 아, 나 오늘 실장이야, 언니. 실장. 이인장. 이인장 어서. 파티님은 아침 7시. 아, 여러분들 그렇게까지는 못 해. 남도 이모. 저도 최근 최근은 일찍 끝내고 이리로 올 거야. 아, 이모 오늘 못 가요. 그래서 섭외를 좀 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오늘 데리고 온다고 한 명 더 했다며. 그래서 그랬는데 네 방송 보는데 막
네가 이미 막 섭외하고 있다고 기분 나빠서 안 온다 그랬어. 누군데? 응? 누군데? 말은 못하지. 어떻게 말해. 아, 적어봐. 아니, 뭐 나한테 기분 나빠한다고? 유은? 아, 뭐래. KNK처. 아, 저희 오빠 안녕하세요. 유은이랑 원래 술 안 먹잖아. 유은이라고 안 적었는데 왜 개소리. 다시 적어봐. 다 진짜 쟤 다시 적어봐. 왜 개소리해. 요새 동물농장인가? 아, 쟤 다시 적어줘봐. 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아니, 어느 기준인데. 아니. 얘가 기분이 진짜 리얼로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고? 응. 에이, 얘는 나랑 친한데? 어, 그래서 더 기분 나쁘다던데? 본인만 그래? 그렇게 생각한 거 아, 자기를 따로 부르는 게 아니고? 어. 어, 그래? 야, 그거 기분 나빠할 게 아닌데? 그냥 같이 노는 건데, 어, 진짜? 멍이야, 멍이야. 뭐던데? 뭐던데? 아, 얘는 왜 이렇게 착각을 할까? 요즘에 마음이 많이 여려가지고. 아, 나 진짜 또 까였나 싶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오기가 싫대! 아, 진짜? 아, 장난.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내가 지금 섭외하기 지금 온다고 한 애가 진리 한 명 섭외됐고. 진리님? 어. 진리, 어, 나 모르시는 분인데. 어, 이번에 친해지면 되겠다. 그리고 오늘 오는 게 또 이유진님.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기로 하신 분들이 어디 있냐면. 근데 너무 또 많이 왔다 헬파티야. 이유진님이 그분이셨나? 아, 아까 이 친구 그 있잖아. 걸그룹? 오, 진짜? 어, 진짜? 걸그룹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까 걸그룹 리액션 하더라고. 어, 진짜? 어, 어, 맞네. 야, 이쁘다. 어, 걸그룹 리액션을 하더라고. 아, 눈, 야, 눈깔 또. 뭐 입을지. 아이고, 뭐 입을지 고민한데. 귀가 또 왜 이렇게 토마토같이 빨개졌어? 항상 열심히 감사합니다. 아, 야. 야! 네, 귓밥 좀 파줘. 장난 아니야, 배고파? 좀 먹여. 귓밥 있나?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야. 그래. 아아 아파. 아, 그걸로 하면 안 돼. 귓밥 따로 있어, 어. 누나 위에. 진짜 있어 귓밥이. 어, 장난 아니에요. 걱정해하시니까. 야, 이거 봐, 여기 튀어나와요. 귀도 이거 좀. 나 지금 피어싱했어. 뭔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새로 나온 피어싱이거든요. 약간 옐로우 컬러에. 약간 까꿍했어, 까꿍. 어, 옐로우 컬러로 까꿍. 보실 수 있는. 까꿍했어. 2019년 SS 그. 아, 있으면 가격이 39,900원. 아, 있으면 파주면 안 돼, 진짜로? 네, 떼줘, 떼줘. 아, 그렇긴. 어, 떼줘. 어디 있는데? 아, 거기 있어. 아, 진짜 튀어나와 있어, 귓밥이? 오! 아, 에이, 뭐야. 진짜 아, 저분이 약간 어.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안녕하세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와. 얼굴이 빨갛게 어, 나와? 나 여기 좀 색채도를 올려놨어. 수줍수줍이네. 얘가 좀 이따 올 거야. 최근 오빠,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옷을 이렇게. 고기 잘했다, 그치? 오빠, 근데 저요. 이 아이의 능인 최근 리미별 풍선 10개. 로다요, 이런 거 아니야? 오빠, 근데 저요. 오빠, 근데 거기 가면 친구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어, 여기 있다! 친구 여기 있다! 거기 가면 친구 만들어준다는 예쁜 언니들 소개시켜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래? 어려? 아, 몇 살이셔, 근데? 27? 어? 8? 이럴걸? 아, 진짜? 나보다 어리다고? 나도 언니 소개시켜주면 안 돼? 누나보다 언니가 있나 아프리카에? 망치구이 말고 없어. 자, 너 자꾸 그런 프레임 많아. 엣지 언니도 있잖아. 엣지 누나 알잖아. 미유. 나 몰라. 어 맞아. 아 엣지 누나 몰라? 엣지 누나 불러줄까? 진짜 친해질래 한번? 어. 그래 그럼 나 엣지 누나 한번 전화로 섭외 한번 해보자. 난 좋다. 어, 그래. 어, 어울리네. 이채희 엣지면 진짜 어울리네. 아니 그게 친구나. 유엠아이의 조회수. 근데 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근데 비슷한 거 아니고 근데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시잖아. 잘한다. 어, 잘한다. 맞아. 이런 잘한다. 느낌이지. 어, 뭐 그래. 이 김이부님도 어. 그럼 이분은 안 오지 않을까? 근데 어 얘 얘 근데 코를 만져줘야 돼. 어. 어, 이렇게 그 맞니? 맞아. 응. 친해지면 좋지. 너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개그감과 그런 스타일. 아니 요즘에 그거 뭐지? 언니 유튜브 봐? 안 봐. 아. 내가 보겠니? 너나 봐라 얘. 한번 튕겨. 내 방송하는 것도 존나 지른데. 약간 이런 스타일. 맞아. 뭔지 알죠? 진짜 불편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따 올게요. 정신 없어서. 아이고 애교조 있는 고맙습니다. 5천 개 맞춰주시고 나이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다. 아 잠깐만. 네네. 이 누나는 부르면 언제든 온다 그랬는데 혹시 이 누나 알아서? 와. 아니. 어.
근데 왜냐면은 너무 인천에서 오시니까 아, 내가 따로 부르려고. 입구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방송이 이제 슬슬 열리기 시작하니까 아 천천히 봅시다 여러분. 아 시작하고. 와 이 친구도 이뻐. 진짜 모르는 여자분이 없네. 나 아프리카에 모르는 여자는 진짜 하솜이 말고는 없지. 진짜 다 웬만하면 다 알지. 하솜님도 알잖아. 아 몰라는 걸 하긴 했어. 왜? 왜 그래? 친한 척 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밥 먹었어 너네? 오 비제인 없네. 안녕하세요. 아 비제이 분인지 몰랐어. 나 설마 오셨어. 비제이 분인지 몰랐대. 안녕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슷한 닉네임 갖고 다니고. 탱단은 안 친해? 너 친하지. 목소리를 그렇게 하고 목소리만 친해? 그저께 성대모사 허락 맡았잖아. 아 진짜? 오빠 맘대로 써.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 오빠 맘대로 쓰면 되잖아. 안 돼. 감사합니다. 잠깐만, 마무리할게. 나는 안 돼. 조회는 안 되지 않나? 그거는 못하겠지 않나? 너무 감사합니다. 오, 근데 이분 되게 반겨주는데? 우와, 봐주신다니 제가 영광이죠. 오, 어이구. 정말요? 제가 오늘 생일이시래. 아, 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면. 너무 영광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제가 더 영광이죠. 네,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나와야겠죠. 좀만 더 있으면 더 풍 부담된다. 아. 근데 카메라 저 확 돌려버릴까 이거? 왜? 쟤 저기서 코파고 있어. 오케이. 여러분들 뭐 오늘은 헬파티로 안 갔고 저번에는 부르는 친구들마다 다 와줘가지고 고마운데 너무 많이 와줘가지고 너무 헬됐어. 왜 안 와 오늘은? 오늘은 아직 시간이 9시잖아. 예쁘다. 누구야? 아 안나. 응 안나 이쁘지. 일본인 안나 아니구나. 아 나도 봅니다. 일본인 안나인 줄 알았네. 아니 그 안나 아니야. 예쁘네. 여러분들. 왜? 깜짝이야. 왜 이런 거? 어. 누나도 방송 좀 보지. 남의 거. 난 아는 사람만 봐. 아는 사람. 와 근데 이런 거는 화질도 약간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좀 위험해서 그 못하겠다. 와 깜짝 놀랐어. 그러게. 사라 한잔 할까? 사라랑 친한데. 때문에 못 잤다고? 거짓말. 왜 저 때문에 왜 못 잤는데? 사라야 오늘 오빠랑 언니들이랑 내려 조금 가라. 군이 오빠 안녕. 야 완전 친해. 우리 베프야. 군이 오빠 안녕. 사라야 오늘 오빠랑 언니들이랑 친해질까? 오빠랑 언니들이랑 친해진다고? 이리 와. 나 쭈구린데. 뭐라고? 끝물이라고? 나 쭈구린데. 아 쭈구린 아니야. 내가 펴줄게. 다른 오빠랑 언니들은 배우가 아니지 않아? 언니 인간 다림이에요. 아니야 여기. 뭔 소리야? 이님도 있고 멋진 언니들이 있어서 날 챙겨줄까? 나를? 그럼. 거기 가면 뭐 하는 건데? 그냥 왔다 가면 돼. 너는 입만 벌려. 넣어줄게. 주소로 문자 보내. 아, 이제 뭐야? 문자로 주소 보내줄게. 그냥 왔다 가면 돼. 그냥 왔다 가면 된다고? 문자로. 술 안 마셔도 돼. 술 굳이 마셔야 됩니까? 나도 술 많이 안 먹을 건데. 고민할 마음의 시간을 줘. 아 왜 그래? 너도 술 좀 가져와니까. 술 먹방을 빼자. 시간이 많이 있구나. 친구님 60억 지구에서 술 먹방은 빼자에 부담 가지네. 맞아. 술 안 마셔도 된다고? 술 먹방 하는 거야 오빠? 아니. 마시는 사람만 먹고 아닌 사람은 17차. 그렇지. 아 나 거기 가서 욕 먹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욕을 먹나? 욕은 내가 처먹지. 거기서 그런 거 안 먹으면 제가 지금 그 볶음 만들기 미션 중이라서. 조용히 좀 해! 그런 걸 못 먹거든요. 아가리 지르라고 있어.
내가 있는데 누가 일단 와야, 와서 놀다가 술 먹고 그러는 거지. 재밌어야지. 그렇지. 와서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버리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건 맞지. 어. 네, 그런 사람이 아니야. 가. 우선 너나 가. 술 안 먹을 거야? 너 가. 안 돼. 그건 맞아. 우선 문자 주기로 해서 고민해 보고. 근데 맞는 거 같아. 역캠들이 방제에 술 먹방 넣어 버리면 소주 졸라 먹고 가서 실수할 것 같다는 맞아. 부담감이 있고 욕 먹는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술을 먹는 사람 먹고 싶은 사람만 먹고 이제 뭐 와서 웃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와서 그냥 서로 친해지고 하다가 운 좋으면 민심퀸 선정돼서 상도 받고 맞아 먹고 오늘 상이 뭐죠? 돈입니까? 상금입니까? 아니 시청자들의 뭐 민심 뭐 아 뭐야 난 그게 제일 좋아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상금 걸어버리면 너무 막 진짜 목숨 걸고 하면 싸우니까 누가요? 아니 너 같은 애들은 목숨 걸고 할 거 아니야 누구 막 정치질 할 거 아니요? 아니야 다 저는 정치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와 얘 여기가 있네 아유 말 돌리는 거 아 진짜 진짜 오 와 어디에요? 이거 어디에요? 거기 김원 스튜디오 어 나 깜짝이야 킹스맨 줄 알았어 킹스맨 킹스맨 스튜디오인 줄 알았네 그렇지 그래 살짝 좀 바꿔놨네 괜찮네 그래 좀 바꿔야 돼 아 이제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랬나봐 어. 축하드린다고 어. 아 이러다가 뭐 김원님 지연잉 스튜디오에서 방송 키고 뭐 그니까 오늘 우리 집도 왔다 갔어 아까 나랑 왔다... 같이 왔다 갔어 진짜? 진짜 다 연애하고 그런다 근데 누나도 해야지 너나 해 알잖아 씨 아 언니 괜찮아? 야 나 맞다 그 데일밴드 안 샀다 아니 데일밴드 안 샀다 아니, 여기다 붙여줘야 아니, 되는데 아니 아, 그게 아니라 다쳤는데. 오늘 팡팡자가 있었어 어 뭐? 애니팡을 보내든 아 모두에만 불은 안 보냈든? 어 깜짝 놀랐다 아, 괜찮아 괜찮아 팡팡 아 잠깐만 내 눈을 의심했다 팡팡 즐거움의 시작 애니 팡쏘리 팡팡 재미가 한가득 지금 모험의 길로 떠나보세요 와 와 나 순간 되게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거든 멘붕 왔었어 와 아 뭐 모르지 그치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아 그 아 왜 그래 그 왜, 뭐, 왜 전화해? 왜 전화해? 너 나 대학교 왜 보냈어? 사랑한다는 거야? 안 먹었잖아! 사랑한다는 거냐? 아직 못 잊었니? 막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왜 전화? 아이, 맨정신에 해봐야지. 아. 왜 안 봤지? 이 하트. 그 하트야? 그러니까. 안 봤네. 부질부질하다 잉찡이 잉찡이 연기한 거잖아 잉찡이 네. 아, 제 연기에 좀 속지 마세요 아, 근데 누나가 연기하면 진짜 같아 너무 리얼하지 오케이 오케이 방송 켜지면 그때 맞춰서 가는 걸로 하고 여러분 누나 네. 누나 밥 먹었어? 나 어제 시켰다가 남은 치킨 한 두 조각 먹고 왔어 아 그럼 뭐 하나 시켜줄까? 아니야 이거 있잖아 안주 나 어차피 입 짧아서 괜찮아 아 연이 입 겁나 짧아 응. 맞아 의외로 많이는 못 먹던데 아니 진짜 짧아 나 이 언니 집에 갔다 깜짝 놀랐잖아 어이구 아 킹키 왔다 안나 안나 그거 뭐야 누나? 대길봉틀만 어이 고맙습니다 우리 KAK님 체이꺽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러면 여기 갈고리 좀 푸세요. 이렇게 갑자기 낚시 드리세요. 백일봉필마님 7개 위대스 사전 예약에도 얼른 4개 감사합니다. 야, 그거 지대로네. 세팅은 또 파팅이가. 아, 예, 그럼요. 예, 제대로 해야지. 오부장 소식 저도 몰라. 오늘 카톡 보냈는데 안 읽더라고요. 아, 보냈어? 잘 지내냐고? 어디로 사라진 거야? 짜잔. 보냈어. 아, 근데 내가 엊그저께 만났잖아. 텐서 프로젝트 때. 진짜 좀 안 좋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래 쉬어라. 그러니까 근데 쉴 때는 푹 쉬고 돌아오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렇지? 그것도 맞아. 어디 절 좀 소개시켜줄까 했는데. 아, 근데 그 오빠 진짜 너무 나. 이제 따뜻한 거네. 아, 이런 또 맛이 없지. 아, 왜 위스키는 따뜻한 것도 괜찮아. 이 향 날라가 오빠 몰라? 냅둬. 에이, 괜찮아. 그래도 먹으면. 야, 파팅아. 향 좀 내. 파팅.
채팅이 많이 급한가 봐. 왜 그래? 예, 네, 약간 키핑인데 이거. 누나, 채인 누나는 고정 좀 늘었겠네, 그래도. 오. 그치, 확실히. 확실히 늘었. 그리고 유튜브에서 반응이 되게 좋더라. 오, 나 칭찬 엄청 많더라. 댓글 보고 놀랬지. 감스트 막 댓글 보고. 그래서 솔직히 막 울었어. 아, 그래. 진짜? 너무 좋아서? 어, 나 예전에 맥키미 유튜브 보면서 막 막 이러고 요새 또 스트 보면서 이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채인 누나도 빨리 그 엣지 누나의 길로 가야 돼. 그러려면 임다 같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역캠이 아닌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가야지. 어, 나는 그냥 나 인간 나. 어, 인간 이치. 어, 그걸로 빨리 가야지. 지효 누나는 지금 뭐 바쁜 지금, 걸 방송 거의 안 하던데. 지금 아니야, 요새 내가 막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부르려고 그랬다? 동생 생일이라서 허그 먹고 있는 것 같아. 어... 진짜 가족 잘 챙기더라. 어, 맨날 가족이랑 있다. 아이고! 케이! 우리 케이! 가을은 뭐야? 가을이 부르라고? 가을이랑도 친해, 누나는? 어, 그럼. 누나 진짜 친하구나. 가을 체이! 에? 가을 체이 뭐라고? 가을 체이? 가을이 부르라고? 무슨 말이지? 쿠앤쿠 오빠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기도 안 하면서 지효 누님 보고 하라. 지효가 더 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가을이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가을이 올 수 있을까? 물어볼까? 나는 약간 그건 있어. 막 왜? KNK. 어, 체이. 아, 체이 뭐. 어, 말수. 아, 술 드셨나 봐. 술 깨고 얘기하세요. 저도 이제 먹을 거거든요, 오빠? 어, 먼지 건강 갔어. 어, 테이블을. 아~ 어. 일단 오빠 눈을 크게 뜨고 자판을. 지금 가을이방 아니에요, 여기. 오빠 아시겠죠? 아, 알았다. 아, 설마 나를 가을이로 한 거 아니야? 아, 정신을.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빠 눈을 똑바로 뜨시고, 이거를. 가을이가 아니고. 제가 체이라고요. 아시겠죠, 오빠? 어, 뭔지 알았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아, 나를. 와! 아, 화띠야, 화띠. 맞아.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 뭐라고요? 아, 네, 나를 가을이로 알았다고요? 에? 가띵이, 가띵이? 아, 예. 어, 가띵이요. 예, 예, 예. 아, 이제 가띵?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별풍선이 좀 많이 터지는 역캠들은 예, 예. 아무리 친해도 예. 잘 이렇게 부르면 괜히 방해하는 것 같고. 예. 어. 예. 누나도 요즘에 잘 나가니까. 아, 언제부터 바꾸려고요, 가띵으로. 예, 예, 예. 아, 귀엽긴 해. 예, 가띵으로 바꾸려고요. 가챙이 누구야? 나. 어, 나. 지금 착각한 거 맞지? 아, 가을이 방송 중이네. 예. 아, 괜찮아요. 예. 가을이 방송 중일 땐 내가 웬만해선 안 부르는데. 수금 중이라서. 오빠. 어. 별삐요? 별삐 너 알아? 몰라. 누군데? 우리 별삐 몰라? 예뻐? 별삐 찐따미. 찐따? 귀여워. 그 오부장에서 제일 막내. 아, 신입. 그걸 못 봤어. 오부장. 아, 이씨. 그러면서 맥키미를 챙기는 척을 하고 답답했어? 아니 동시간대 에이씨 안돼 아니 동시간대 하는데 어떻게 봐. 개술 좋아해. 아 진짜? 어. 별삐가 누군데? 이뻐? 별패십이야. 어 귀여워. 아이 안 이쁘네 그러면. 이뻐. 그럼 이쁘다고 하지 귀엽다고 하냐고. 여자애들은 귀엽다고 하면 하나도 안 귀엽더라. 그죠? 어 얼굴 봐봐. 아 별삐 근데 네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 누군데? 아! 너희 전 여자친구 그거지? 어 그러지 않았어? 에이, 말랐었지 걔는. 어? 초딩이야. 아, 초딩. 그래? 초딩 스타일이야. 아 근데 뭐 오늘 뭐 몰라. 여자 없어도 돼 오늘. 그러지 말라. 아, 와 아, 겁나 웃기다. 아, 아까 들어가지고 무조건 여자는 있어야 된다. 와 아, 진짜. 아 여자 정윤종. 아 드리퍼야? 아니 얼굴이. 아, 그니까 진짜 똑같이 생겼어. 윤종이. 같이 생겼다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지금, 어머, 아니 어머. 여자가 남자처럼 생겼다는 건 이상하지. 어 아 봐봐 얼굴 봐봐. 아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 윤종이처럼 생겼다고? 여자가? 봐봐. 귀여운데? 응, 이게 귀여워. 응. 어, 타격감 개죠. 수빈이가 어, 수빈이야. 어딨어? 어떻게 생겼어? 아, 어우 예쁘네! 얘가 뭐 정윤종이야. 그 불러. 아 근데 아. 표정이 있어. 어. 그 윤종이랑 똑같이 표정 느낌 있어. 왜 이렇게 너 뭐 치약을 삼키고 온 거야? 리스테린. 어 깜짝 놀랐어. 어 예쁘네. 어, 뭐 하는 분이야, 근데? 스타비제이야. 아, 스타크래프트? 어, 어. 어, 진짜? 불러요? 어, 아유, 네, 나는 너무 그
그 좋지. 어, 너 왜 이렇게 말을? 아이. 아! 아, 왜 왜? 아, 왜 말 봐. 아이씨. 아, 그러지 말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 물러. 와, 아, 또 뭐? 이렇게 말을 하네. 아! 아! 아이씨. 아, 호치캐 쓰세요? 아니, 씨. 이 안에서 내일 인사하러 갈게요. 아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킹키 오빠. 고마워요. 아, 전화해 봐. 아, 아. 네, 가띠기 방송 잘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화라도 해볼게요. 네. 아, 근데 확실히 화띵이가 언니 오니까 또 오디오를 싹 이렇게 눌러주네. 역시 잘해요. 아, 근데 카톡 비밀번호도 채워놨네, 누나. 어, 나 원래 채워놨는데. 어, 그래? 되게 그런 거 안 해놓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여보세요? 네, 언니. 어, 뭐해? 언니, 저 지금 건대에 있다가 집에 가요. 방송 안 해? 아아아아아 왜 남자친구 만나러 가? 아니요. 아, 미안해. 데이트. 아, 별빛아, 오메 오빠인데. 에? 오메 오빠랑 같이만 아 같이 있거든. 맥킴이 만났거든. 맥킴이 오빠요? 맥킴님이요? 어 어. 맥킴님이랑 같이 있다고요? 방금 맥킴님 맞아요 목소리? 어, 지금 술 취해서 좀. 아. 아이. 에? 바꿔줄까? 잠깐만, 좀 취했어, 좀 취했어. 잠깐만. 네. 저, 여보세요, 네, 박준기인데요, 케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어딘데요? 네? 어딘데? 방송진인가? 저 지금 밖인데요. 최군이 형 바꿔줄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별빛님 예전에 그 뭐였지, 그 오부장 콘텐츠인가? 네. 그거 재밌게 봤는데, 저희가 지금 민심 퀸을 뽑고 있는데. 한, 민심 퀸이라고 제가 K 잠깐 바꿔줄 K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 네. K가 말하는 게 낫지. 민심 퀸이 뭐냐며? 네. 엄마? 그냥 오면 안 돼요? 네. 세아 잠깐 세아가 설명해 줄게요. 연연연연 지금 남친 만나고 그래 연연. 아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감스인데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네가 오면 돼. 아니면 진짜 나락 가는 거야. 백현님은 확실히 아니네요. 아, 별빛님 장난이고 최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제 건대에서 집으로 가시는 김에 집이 좀 강남권인가요? 아니요, 강남은 아니고 강북권이에요. 아, 아,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강남 청담내 한 지하 스튜디오인데요. 네네. 아, 제가 민심퀸이어가지고 한 시간마다 투표를 한 다음에 이제 민심 나락한 사람은 집으로 보내고 민심퀸을 찾는 건데. 네, 오셔서 한 시간 정도만 이제 뭐 식사만 하고 가셔도 되는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아, 감수트 방에는 나가고 여기 나누 알겠습니다. 아니, 언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오케이. 아, 이제, 이제 전화 온다. 이제 전화 와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야, 왜 그래요? 아, 장난이 아닌데 집에 가는 길이고 이미 지하철이 한강을 넘었네. 어, 여러분들. 아, 장난. 아이고, 아, 장난. 잘다, 잘다. 아,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 왜 그래요? 어, 아, 근데 귀엽다 목소리 되게. 카톡 왔. 어, 카톡 왔어? 아, 아, 아. 귀여워. 아, 근데 아마 지금 방송 들어오고 있을 거야. 아. 신나게요. 아, 아, 아. 아, 융,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윤종이 얼굴처럼 아, 나올까봐 보여주기가. 그, 도화는 왜 지금 크크크해? 도화? 몰라. 아, 유은인구나. 응. 도화 뭐 크크크. 도라? 아, 유은이 요즘에 잘 지내나? 유은이 지금 뭐하나? 아, 나 유은이한테 뭐 부탁해야 되는데. 유은이 전화해볼까요? 어, 통화 중이니까. 나 유은이한테 뭐 부탁할 게 있거든. 성, 유은이랑 전화되면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 아, 어. 아, 유은이 전화 왔다. 어, 어. 여보세요? 네, 언니. 아, 잠깐만. 네. 이거 어디고? 여보세요? 네, 지금 개인데 니 어딘데? 나 지금 일하지. 최군이 형이랑 있거든, 지금? 어.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나 지금 케이랑 지금 탱글다이랑 체인 누나랑 화띵이랑 있는데 네네네. 우리가 지금 민심킴 뽑고 있는데 이거 민심킴 콘텐츠 뭔지 탱글다이님한테 설명 부탁드려올 테니까 들어볼래? 아, 네네네. 어. 다이야 울지마. 민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울지 마. 아, 좀 슬퍼서 그래. 미수침이 저번에 갔을 때 조리 돌렸다가 그랬잖아. 엄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다인님이 술 먹어서 그래. 없어요. 그래. 나 지코 오빠인데. 아 유나. 미안해 미안해. 일한대 일한대 이. 아 일하고 있어 유나 일하고 있어? 아, 이거 스피드 퀴즈인데, 아, 왜 못 맞춰? 빨리 맞췄어야지. 정답하고 맞췄어야지, 유나. 퇴근 아니야? 지금은 나지. 지금은 나야. 지금 예지. 방금, 아직 사람이 많아. 지금 자, 퀴즈. 방금 목소리 들었던 목소리 중에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퇴근 오빠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오, 나밖에 없다. 한 명 더. 파팅 언니 있고, 채희 언니랑. 한 명 더. 마지막 한 명은? 태윤빠는 아닌 것 같은데? 오~, 오. 정확합니다. 자, 상품으로. 네. 저희가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게 단가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골든블루 한 잔 먹으실 기회가 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요? 네네. 아, 일 끝나고. 괜찮아, 괜찮아. 끝나고. 11시에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뭐, 다 상관없는데. 네, 그러면 11시에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쾅쾅쾅. 아, 네. 네, 사랑해요. 네, 안 오면은 그 다른 상품이 있어요. 귀싸대기가 있으니까요. 꼭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주소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 명 접수했어. 문자로 그 남겨줘야 돼. 주소. 긁어붙임 해줘. 아니, 아까. 아 탱글다이를 하려는데 왜 웃었냐면 맨날 하는 게 탱글다이가 하는 톤으로 하거든. 근데 갑자기 퀴즈를 내려니까 이게 안 맞잖아. 아 진짜 재밌네. 아 재밌네. 식사만 해도 됩니다. 예, 술 먹방 방지해서 지웠어요. 아, 성대모사. 녹즙하지만 지금 술 땡겨가지고. 아 드세요 드세요. 아, 지금 입이. 근데 이것까지 들고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여러분들? 화팅이 없애줄까? 진짜로 내가 이거 얘한테 한번 해보고 싶거든. 봐봐 여러분들. 잘 봐. 미쳤어. 일어나봐. 아 미쳤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대가리 맞아. 겁나 웃기네. 대가리 맞았다. 아 귀엽다. 어와 둥둥. 와 둥둥. 내놔! 아 개웃기다. 아 좋다. 괜찮네. 이거 뭐 시켰어요? 봐도 돼요? 아 그럼요. 체이 미치. 아이고 체이 오지고 왔어. 체이 오지고. 오지고 오지고. 고맙습니다. 예, 좀 보세요. 봐도 돼. 전이 전이랑. 아 진짜? 어 전 있어 전. 그 튀김 튀김. 전이랑 뭐 많이 시켰어. 좀 먹을 만한 거. 안주만 10만 원 주시겠대. 이거 뭐지? 아이고, 오 오징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뿐인 화팅이를. 잠깐만 이거 내가 세팅해다 줄게. 10만 원치. 아. 하나 더 있어. 요즘에 과일값이 많이 올랐나 봐. 그니까 10만 원치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겠네. 그렇지. 김치전 김치전. 저는 김치전을 진짜 좋아해요. 어딨어? 젓가락? 아 저 진짜 배고파가지고. 지금 10시에요? 벌써? 그러네. 좋다. 이거 먼저 먹어도 되나? 먹어. 아니 근데 띵동 아저씨가 나를 보고 놀래더라고. 왜? 여자가 나가니까. 왜? 아 보통 이제 실장님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니까
나한테 줘도 되는지 한 번 더 자기가 확인하더라. 씨. 그래서 뒤에 너무 무섭다고. 아, 봉준아. 에이, 시간 방송 수고했어. 응? 아, 코약을 안 가져 짜증나네. 뭐라고? 코약. 아니 근데 너 진짜 웃긴 게 나도 그거 다 떨어졌다고. 응? 그랬는데 뭐. 그거 방향제 그거 떨어졌다는데 왜 우람이네 집에만 그거 막 갖다 줘? 사회 봐서. 나도 그거 했는데? 뭐? 도화 그거 축가 가사 이거 내가 스텝 다 했는데? 언니 그날 울었잖아. 울기만 한 거 아니었어? 도화 가사 까 축가 그거 까먹 가사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여러분? 내가 가사 까먹은 거 그 스텝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별비야! 아이고 우리 별비가 아이고 아이고 윤종아. 아이고 요새 우리 아이고 오엔터가 좀 그거 아 나를 왜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저 화띵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매니저 줘도 되나? 어 돼 돼. 별비 아예 장난이야 또 그거를 이거 됐어. 안 오면 나락이 아니야. 세이 밑줄 파이브치 오늘 월요일이라고 먼저 맞아요. 있으셨구나. 날짜 감각 없으신 아니 그 요일 감각 없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가슴팍이 팍 새겨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엔터 파산 아니에요. 잠시 잠깐 출장 가셨어요 저희 부장님께서. 별비야 장난이야 별 장난이야. 그러면 언니가 탕치기 해. 아 아니야. 아 왜? 난 채 엔터. 난 김보성 줄 알아서. 아이고. 와 너무 안 이쁘게 해오셨다. 어머. 아니 나 이거 플레이팅 아니 뭐 창을. 어머. 데코 보소. 뭐예요? 아니 작은 작은 정신에 따라가지고 있어.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보여줘봐. 아니. 근데 그냥 던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시작해요. 아이, 그래서. 진짜로. 아, 봐봐, 봐. 아니, 이럴 거면. 아니, 이게... 아니, 저 한 곳에서 못 오던가. 아, 하다가 또 뭐 먹으셨나 봐요. 아니, 그냥 설거지 마고 바로 그냥. 원래라. 이거 점도 여기에다가. 별비가 횡관이 뺐어. 별비 안녕. 귀엽더라. 겁나 영혼 없네. 몇 개로 했는데. 아, 마치 이렇게 플레이팅 해온 것처럼 말을 하시네. 언니 어차피 냅둬. 아, 그래도 그래, 야 먹으면 다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도 시청자분들 보기 좋게. 그래 아 여자들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거. 아 누나 다리가 비 좋네 이게. 오빠. 다리가 오 그렇지. 그래서 상 하나 더. 야, 아, 그 상 하지 말고 그럼 네가 엎드려. 엎드려 술 먹을 때마다 이렇게 돌면 안 돼. 아, 이 새끼 먹었잖아. 뭐? 안 먹었어. 근데 K님이랑 세아님은 진짜인 줄 알았다고? 뭐가? 아까 성대모사하는 거. 그러니까? 와. 별비가 진짜 그렇게 순수하다니까. 진짜로? 먹을 몇 살인데? 응? 몇 살인데? 29. 아이고, 귀여워네. 근데 진짜 동안이야. 이런 거 화띵이가 진짜 잘하는데, 그치? 응? 근데 언제까지 쪼물락쪼물락 거릴 거야? 어? 또 나. 아니야. 알았어. 아, 큰 걸로 갖고 왔어? 아, 오빠 그럼 한번 깎자. 그렇지. 자, 아줌마가 좀 누나 일로 와. 나 말하는 거야? 똑같지 근데. 진짜 똑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이렇게 하면 돼. 세이 밑줄 파이브티 엄마의 손맛이에요. 반겨요. 그래 음식은 다 손으로 하는 거야. 발로 할 수 없잖아 맞지? 예예예. 예. 아유 어머 지나가시네요. 그래 토퍼 챙겨야 돼. 아이고야 재밌다. 나 넘기자. 일로?
아 이렇게 옆에도 두고 이렇게 아 그렇게 두자고? 어, 아 이렇게. 그러면은 어. 안주를 하나씩 갖고 오기로 하자. 어 대각선 어, 이렇게 아. 둬서 한 붙여 붙여 그냥 붙여 어 붙여? 그렇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는 거지. 아 좋아 좋아. 아 하루도 시작돼. 하루도 시작됐구만. 아 에어컨 틀어줄까? 더워? 틀어줘 이런 거 아니야? 틀어줘야지 오빠. 나 춤 몇 번 추니까 덥더라. 붐붐붐붐쉐붐쉐붐붐쉐붐쉐붐붐쉐붐쉐붐붐쉐이 정도 얘기했으면 언니가 좀 틀어줘라. 뭐를? 붐붐붐붐쉐 저기 어떻게 트는 건데? 저기 붐붐쉐붐붐쉐 있지 저거. 도마도마님 7개 위대스 사전 예약에도 걸린 4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술인가요? 아, 저기 최 실장님! 나고 바자바자바자바자 남자도 하나 부르자. 와 누구? 누구? 영민이. 아 그래 이노 그래? 어 그래 홍이 했었는데? 아 진짜로? 응. 그지? 어 누나랑 저기 월미도 갔었잖아. 어. 어 월미도도 갔어? 응. 방송 같이 했었어. 매필이 왜 불러요? 매필이를 왜 부르냐고요? 매필이 오늘 아, 피곤해서 자야 돼요? 안 돼요? 어 고바 큰일 나. 너 가운데로 앉아. 고바 피곤해. 가운데로 앉으면 안 돼. 내가 제일 끝에 있어야 돼. 왜냐면 왜? 이거 해야 돼가지고. 진짜? 어, 마우스 컨트롤. 저 화띵이요. 제이 밑줄 파이브지. 월미도 극한 직업. 진짜 추웠는데. 아니야 아유, 재밌었어. 환희 형은 참 그. 왜 재밌었어? 아 누나가 착해서 그래. 아니야 어. 재밌었어 나는. 아 여기 근데 여기 남자 비지 한 분 계셔. 어디? 여기. 아 그래? 야. 아 여기 계시는데 왜 그래? 그래. 아, 근데 진짜 불을 불러. 아 불러. 아무나 불러도 돼. 승차기. 형, 어? 어 승차기? 어. 아 맨날 봐서. 아 왜? 근데 아. 아무나 난 아무나 있어도 상관없어. 영민이 있어도 돼. 여보세요? 어 나 방송 중이야. 응? 어 어디 저 샵이야? 아 그냥 운동하고 있네. 어 운동 끝나고 아. 우리 집에서 오늘 역캠 분들하고 한잔 할 거거든. 어 잠깐 들릴래? 어 그럼 내가 영광이지. 어, 누군지는 모르고 저 누군지 밝히지 마시고 인사 한 번만 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누구지? 저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많이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까 사진 네. 봤는데 되게 잘생기셔가지고. 아 포토 예. 아 네. 아 되게 재밌으시다. 어 승타가 진짜 운동 중이야? 어 진짜 운동 중이야. 어 아니 그럼 운동 중이면 뭐 다음에 봐도 돼. 어 아니 왜? 그러면 지금 욕하면 어느 정도로 그 긴박한지 알려나? 알았어. 운동 끝나고 전화 줘 그러면. 알았어. 어. 아이고 역캠 이타니까 이렇게 눈 돌아갔네. 네. 어, 왔다가 이체인 줄 알면 얼마나. 아우 그러다 방송 봐봐. 그러니까. 그럼 바로 전화 올 거야? 야이씨 이러면서. 나 운동 더 열심히 할 거야. 개같이. 나 제이의 쇼리가 될 거야. 나 안 할 건데. 어. 아 맞네 너무 많이 부르면 또 해리 맞아 이게 쿠아야. 막 누구 불러라 할 때는 존나 좋다가 막상 존나 다음에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민심 투표가 있잖아 오늘은 바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어 왜겠어 나 누구니? 핫띵이야 핫띵이. 좋은 거야 핫띵아. 그 정도로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를 소개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진짜로. 비체이 왔으니 이제 그만 불러요. 너 뭘 자꾸 비체이해요. 좀 부담되겠다 요즘에 뭐 월클 막 이런 거. 니네가 맨날 그랬잖아 나한테. 진짜로 화를 내네. 아 가짜로 한 건데. 아 그래? 아 왜 진짜로 받아들여. 아 누나 혹시 어제 핫세 누나 그 복귀 방송 봤어 내 거? 못 봤어. 아, 나는 봤어. 있어. 내가 봤어 내가. 아 제발 그 이채이랑 화띵이랑 그 단톡에 있는 BJ도 방송할 때 평가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누가 내가? 실시간적으로 뭐가 재밌네 뭐가 나 안 재미없네. 나 안 하잖아. 아 누나는 근데 재밌다고 많이 하더라. 응, 응. 어제 뭐 봉준이 거 봤냐 뭐 남순이 오일 뿌리는 거 저거 싫어하냐. 왜 웃겨? 아니야. 웃겼어? 나 근데 깜짝 내가 그거를 미용실에서 보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그 미용 이거 해주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나한테 누구예요? 남순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여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다 설명을 해주지.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발을 빨아도 되냐? 아니! 아니 방방만 해야지. 그래가지고 발을 빨아도 돼요. 아니 나 그거 아니 나 그 자다가 일어나서 보는데 봉준이가 이러다 야 개새끼야! 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막 그거 뭐야 이거 이거 심박수가 빠삐삐삐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서 그 나도 거에 야 이거 봐봐. 나 내가 그 일빠따였었어. 아 진짜? 어 내가 112호를 내가 이겼었지. 아 너 나갔어. 아 나 나갔었다 그랬지? 진짜 웃겼어. 아 너무 웃기더라 그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자. 지금 보자 쓰 보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10시 12분인데 우리한테 지금 올 사람들이 잠깐만 아 영민이 여기 있구나. 어딘데? 여기 홍대 K세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은 서윤이 단한양. 서윤이 단한양. 단한양도 한잔하면 진짜 재밌는데. 단한양님? 단한양하고 안 친해? 어. 단한양 진짜 웃겨. 소개켜줘. 그러니까 이채희랑 단한양이랑도 진짜 케미 오지게 맞을 것 같은데. 소개켜줘. 얘는 왜 더 늙었냐? 야, 네 생각이나 해. 아니, 볼 때마다 얘가 늙어가. 최근 오빠 하이. 봐봐, 이게 뭐 우울하네 이거. 안녕하세요. 몇 살이셔? 분위기가 무슨 느낌? 서른 살인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네. 원래 좀 밝지 않으신가? 분위기 안 좋은 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아 위로풍이 그래. 뭐 있었나 보다. 왜? 아, 방 빼래, 방 빼래. 풍선 아, 좀 심각하다. 풍선 써니까 뭐 위로풍이다 이러네. 아, 뭐 게임 멸망전 때문에. 아, 27살이잖아. 아니 뭐 27이나 30이나. 오케이 알았어. 근데 언제 뭐 얘. 목매. 하띵아. 못 참겠어? 아니 근데 누가 와야 먹는 거야? 아니 아니 그냥 먹어도 되는데 나는 이제 19분 걸면 사람 좀 빠지니까 일부러 4,000명 넘게 보니까 파팅이는 뭐 아니 앞에서 고사 지낼 거 아니잖아. 아니 그럼 저기 가서 한 잔 먹고 와. 아니 아 언니 뭐하는 짓이야. 아 일부러 지금 늦게 더 마시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시간 끄는 거 보소 아주 그냥. 네 맞아요. 아하 대참사. 진짜로 지금 참기름 아주 그냥 냅다 부어버려. 미안해. 뭐하는 겨 지금? 응? 아따야. 어디지 여기 귀엽게 나온다 이거. 아하. 얼굴 봐 웃겨. 아이 귀여워. 아하이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미안해. 아 또 귀여워? 귀여워? 이제 여기 귀엽게 나온다. 오 약간 엽서. 얼굴 가리니까 이쁘다고. 가리. 씨. 응? 비웃은 거야? 방방방. 와, 근데 채희 누나 그 내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와. 누나 MC 서바이벌 왔을 때 예선전 탈락했었잖아. 누나 앞자리까지 붙었어. 진짜? 응. 내가 그때 점수 공개 일본 안 했잖아. 그때 당시 11월이고 그래가지고. 12등까지가 올라갔나? 11등 아니었어? 이 누나가 그 바로 다음이었어. 너무 아깝다. 그치? 근데 나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명만 썰었어도. 한 명만 썰었어도. 아니 근데 거기 뭐 1등 했었는데 야메쌤한테 너무 미안하다. 아니 그걸. 아이 그 왜? 아 왜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안 될 거예요. 아 근데 파티
케미가 있으니까 다 근데 마음이 편하네. 그치. 아니 설마. 아, 그 아까 아. 내가 양말로 닦았단 말이야. 진짜요? 그래. 아, 내가 그렇게 눈치 줄 때 그냥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지. 근데 괜찮아. 아까 내가 양말 벗어가지고 겁나 닦아댔단 말이야. 어때? 그래? 알았어. 괜찮아. 아이고야. 딴 걸로 닦아야지. 근데 화팅이가 지금 저 그게 좀 심하대. 많이 외롭대. 왜? 아니 그 첫날 밤도 준호 형이 그냥 자고. 진짜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대. 아, 아. 그렇게 행복한 척하더니. 인스타에는 그렇게 행복한 척하더니. 근데 너무 힘들대. 엄마 아빠 보잖아. 아 그러네. 그 오빠 왜 그래? 그 오빠 왜 그래? 그 오빠가 스님. 그 오빠가 머리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치? 응. 모르겠어. 아까는 전화기 꺼놨더라. 어, 전화기 꺼놨어. 우리 왜? 화팅이 여기서 술 먹는다니까 전화기 꺼놨어. 진짜로 꺼놨어? 어. 나도 그냥 술 마시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내가 주제가 아니야, 오늘은. 아, 오진이 고맙습니다. 밑줄 파이브지. 화팅이 아침 코끼리 좋아. 어? 무슨 말이야? 아침 코끼리. 남자는 이제 아침에 코끼리 그렇지. 되잖아. 어, 아침에 코끼리가 돼야 되거든. 몰라? 모르지. 그 오빠 그래? 코끼리야? 아 근데 그건 코끼리라기보다 아침 번데기나 뭐. 아니야. 아이 내조하지 마세요 좀. 아, 아이, 나 맨날 야영 쳐 야영. 어? 캠핑한다고 아침마다 구경만. 어. 진짜 캠핑도 되게. 언제까지 닦을 거야 근데? 아 여기 미끄러워 언니 이거 쏟아. 아 여기 밟을 일도 없는데 뭐 그냥 냅둬. 그래 냅둬. 물이 놔두면. 그래 한잔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괜찮아요 아, 편이 좋아. 아니라 자 청소년 여러분들은 좋은 밤 되시고 네 여러분들 오늘 네.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어른들만 남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세요 자. 안녕 유진 별표현 최군님 전 BJ 이유진 매니저입니다 쪽지 보냈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어 이유진님 매니저분이 왜 쪽지 보냈지 잠깐만 제가 갈게요 아이고 형님 술 안 먹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브지. 걱정이 많아 그럼 채희 누나 나 가야 되네 아 있으셔도 되지 형님 걱정하지 마 매니저로서는 걱정이 되지 비코 TJ1009 아이고 채희 누나 청아 닮은 어우 채희 누나 청아 닮은 청아가 누구야 어떻게 벌써 12시 빰빰빠라빰빠라빰빠라 12시나 보내주기 싫은 걸 몰라? 아, 그 청아라고? 아, 잠깐만 지금. 아니야 좀 닦아줘. 어제. 알겠어요. 이게 아, 진짜 뱉었어. 진짜 뱉었어. 지불이 진짜. 아이구야. 아 그만 좀 뱉어. 아 미안해. 근데 너 좀 일로 와. 어, 아예 나 이거 화면 나와. 아, 야, 화팅아. 한 잔 말아봐. 어, 말아보라고. 걸었어? 어, 걸었어. 아, 맞아? 어. 아! 와, 이거지. 근데 나 오늘 진짜 너. 안주 이거 할까? 어, 다 해. 먹고 싶은 거 먹어. 아, 나도 나는 오늘 다 이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오늘. 아, 우리야, 19분 걸어도 이제 우리 음지방송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안 빠지네. 어? 야 요즘에 음지의 효과가 있구나 확실히 그러니까 너 아침마다 막 그렇게 술을 참... 먹고 맨날 그래가지고 안 빠지나 봐 그지? 아 이거 옆으로 해봐라고? 그렇지 어. 아 저 플레이팅 하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거 어. 괜찮아 손으로 안 죽어 뭐 그런 거 따질 때야 조신한 척 방금 그거 왜 한 거야? 우람이? 우람이 법? 아니야. 나를 왜? 아. 진짜 무슨 집들이 하는 거 같지? 어? 계속 비출 거야? 아이고 화팅아 그래 어휴 자네 왜 이거 갖고 왔냐 아 그거 갖고 응. 왔구나 오케이 갖고 왔어
그러니까 진짜 어제 명절 가요. 어, 탱다. 탱다도 한번 부를까? 전화해 봐. 어, 탱다 다이한테 성대모사로 전화해야겠다. 너 언제 올 것 같아? 시간 되면 올 수 있잖아. 조리 돌림 당하기 전에 와. 탱다가 번호가 어디 있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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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목이 좀 쉬어야 돼. 오빠, 오빠. 지코 성대모사로 탱다한테 전화해보라고? 어, 그것도 괜찮네. 아, 화띵이야. 어, 부재중 찍혔으니까 전화 오겠죠. 화띵아. 어이구, 누나 플레이팅 되게 잘한다. 우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뭐야? 야, 이 누나 봐봐. 우와. 우와, 누나 좀 그 앞에 거 좀 치워봐봐. 앞에 음박채 좀. 어. 와, 진짜 남도 포차에서 뭐 시킨 것처럼. 하나 먹었어. 와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배달 왔을 때는 딱 별로였잖아. 근데 저렇게 딱 플레이팅 하니까 진짜 저 어? 괜찮아 보인다. 오빠 그 뚜껑 열려있어. 여기 해봐. 이모가 이거 가지고 온 거다. 아, 잘 먹을게 이모. 나이스 32,000원. 이모 이거 5만원 받아야 되겠는데? 아우 그래도 우람인데. 아 고마워 이모. 와 야, 진태린, 어, 진짜. 김치 부침개는 좀 이따 하자고. 귀찮으니까. 개새끼야. 빨리 와. 아, 부침개도 있어, 저기? 그래. 어. 저도 유입인데 재미있어서 그냥 정착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유입이세요.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세요. 어, 어, 앉아. 어서오세요. 앉아, 나 지금 왜 뭐가 웃기냐면. 카메라가 있고 분명히 채팅이 있고 시청자가 보니까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남도 같아서 너무 남도 같아. 어, 이 방송을 해야 되는 건가? 한잔하시죠 여러분들. 어, 드디어 한잔입니다. 고맙습니다. 짠 한번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어우 그래도 4,000분 넘게 보고 계십니다. 짠 한번만 후려주시오. 후려! 후려! 지호분들! 와! 신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에 올리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시오. 예. 와. 크로마키 포차로 하라고. 아 근데 또 술 먹다 보면 찢어져. 다쳐. 아몰라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 할 때 할게. 크로마키. 아 크로마키 하면 나 사라진다고. 그치. 얘 유령 돼. 유령. 어. 내 몸이 포차가 된다고. 진짜 남도 포차에 가서 DSLR로 사진 하나 찍어보려고. 아 괜찮다. 어 진짜 이렇게 크로마키로 하려고. 어 괜찮다 괜찮다. 아 무슨 ASMR이야? 아 좋다. 야, 야 잘 탔다. 그리고 해파리가 느낌이 있네. 그래? 어 해파리 먹고 먹으니까 좀 쫙 되는데. 어 진짜? 내려가 뭔가 싸. 아 그래? 요즘에 민심이 좋아서 혹시 여러분들 한 개로 오늘도 한번. 아 그게 나 너무 멋있더라고. 뭐? 시청자분들 요즘에 되게 민심이 좋아서 지금 9,300개 정도 됐잖아. 한 개로 저거를. 아 진짜? 어, 어. 어,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 나는 이런 거 뭔지 알아? 홈쇼핑에서 하는 거. 아, 어, 나 그런 거 어, 어. 될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건데 우리 어머님들 오늘만 될 수 있는지 한번 오늘만 가능한 건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뽕나무님 지금 너무너무 아 지금인가요? 지금? 너무너무 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싫어요? 이게... 오늘만 가능 오! 너무 빨라 우리 천인님! 어머어머 지금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와...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어, 저는 지금 너무 놀라워요 지금 이게 별풍선이라는 게 두껍게 삼킨 눈물로 여러분들 벌써 9,600 돌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도 정말 빠르게 이거를 목청을 통해서 아실 수 있다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와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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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와 어머 저 정말로 네, 진짜 네, 보이세요? 네. 소름 돋았어요 닭살 양계장인 줄 알았어요 네네.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이게 인지도 울고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입니다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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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했고요 여러분들 일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잔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감사합니다.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이,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 저기 체인님 방 열혈이야? 네. 와, 역시 폭력이. 와.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녹색 티셔츠 앉으세요. 녹색 티셔츠 진짜 사랑을 할 거야, 하기 전에. 다리 너무 짧은데 죄송해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코리아 네이버. 아, 팀 알았어. 오케이. 야, 오케이. 아니, 저, 어이구야, 우리 독백이. 나 지금 땅콩 여기서 브레이크 댄스 출 뻔했어.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밤사될 뻔했네. 아, 놀랐네. 아,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 제가 좀 절제해서 먹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어디 위가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항상 먹을 때마다 보면은 예. 야, 녹즙 아주머니와 남도 이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승훈아! 어, 형 안녕하세요! 아니, 형따기 드려요? 야, 못 들어있어. 병따기 시골에. 병따기 누구나? 아우, 병따기 어, 여기서 말하는,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승훈이는 남도 이모 아들입니다. 아들. 여자는 언제쯤 와요? 이러시는데. 네?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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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예, 예. 여자다운 여자 말씀하시는 거. 좀 기다리시면. 기다리시면 예. 오겠죠? 지금 벌써 한 세 분 오고 있습니다. 예. 노래로 표현해 드릴게요. 언젠가는 오겠죠? 아, 네. 언젠가는 옵니다, 여러분들. 아, 뭘 삐져, 그럴 수 있어. 아! 정말 재밌습니다, 키키젠장. 우리 스타트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이채희, 우리 화띵이 개인 방송도 꼭 찾아가 주세요, 형님들. 네. 우리도 있을 거 다 있는데, 그치? 야, 잠깐만! 밤밤밤밤밤님이 간이모 갔다 온, 전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온 이모라고. 아, 안 갔어요! 안 갔다 돌, 왔다고. 돌씨인 줄 알아. 아니, 안 갔어요. 아니, 남자친구도 그건, 없어요. 네, 그건 좀 아니잖아요. 누가 그랬어? 어, 뭘 밤밤밤밤밤님께서. 너는 진짜. 진짜 싸운다, 진짜. 유부녀 특집이지 알고. 돌싱 프레임은 뭐야. 아이고야. 아니, 내가 그때 그 오부장 거기 꽁트잖아. 꽁트 컨셉이잖아. 근데 거기서 윤종이가 그 돌싱 프레임을 씌운 거야. 근데 내가 또 그걸 받았어. 아, 지금 또 나한테도 돌싱이래. 나 얼마 전에 갔는데, 씨. 내가 거기서, 아, 아, 애는 그쪽에서 키워. 내가 이렇게 쳐버린 거야. 받아버렸어. 어.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방방만 못하더라고. 어. 아, 방방만 잘 안 돼, 근데, 그 생각보다. 야, 나 유튜브에 너 결혼 소식 알린 거 있잖아. 페페 형이 나온 거. 그걸 올렸잖아. 네. 어그로 끌린 사람들 결혼 한 줄 알아, 내가. 그 유튜브만 본 사람들은. 그니까 썸네일이 내가 안 나오잖아. 아, 그니까 니네가 안 나오잖아. 그니까, 준호 형이 안 나오고 너만 나오니까. 아, 너랑 너랑 결혼한 줄 알아? 아, 그니까 뒤통수만, 뒤통수만 보고.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우, 트름이 쭉 나오네. 아, 저 친구네. 밤빠방. 그래, 너 정신 차려. 팬카이 했잖아. 응. 내 방에 나왔잖아. 야, 이 새끼야. 팬카이 해라, 너. 저 친구. 야, 이거. 푸마시에서 시켰어요, 오늘. 논현동. 아, 맞아? 맛있구만. 아, 보아 닮았죠. 그리고 걔 닮, 그 사람 닮았어요. 윤세야. 아, 그 스카이 캐슬. 그러네, 느낌 있네. 어, 느낌 있네. 나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오늘은 컵라면 먹어야 돼요. 아이템, 세이 누나 오부장은 어디 갔나요? 죽었나 봐요.
아, 맥킴이 보고 싶네요. 아, 근데 정인선은 진짜 많이 들었어. 정인선이 누구야? 그 옛날 이번에 그 골목식당. 큰 형님 유튜브만 보다가 왔어요.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어서 와라. 가자구야. 가자구. 가자구 한잔 하자고. 그래 그래. 골목식당 새로 나오고 옛날 그 쳐다봐야지. 그 살인의 추억의 꼬맹이 마지막에 그 있잖아. 예전에 그 아역 배우로 되게 유행했던 나 얼굴 보면 알걸? 찾아볼게. 정인성 유명해. 정인성 하면 요즘에 거의 다 그렇지. 그래? 맞아. 옛날 와이키키도 나와. 어, 마술이. 맞아. 맞아. 아! 누군지 알지? 어, 닮았다. 닮았다. 나 그 얘기 진짜 많이 처음 보았을 때였댔나요? 나 처음 봤을 때 누나가 나 처음 봤을 때 누나 나 어땠냐고 첫인상. 얘요? 응.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나 말랐을 때 봤었나? 아니, 뭐 그냥 그 정도? 근데 오빠 말랐을 때가 있었나? 지금보다는 말 어. 네. 아, 완전 말랐을 때가 있었어. 완전 말랐을 때 있었어. 70kg? 응. 그래서 그냥 어, 그래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때 지호 누나랑 나랑 만날 수가 있었어. 어? 만날 뻔했어. 지호 누나 나랑.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만날 수도 있지. 같이 했어. 정말, 정말 지호 입장에서는 안 들어본 그런 입장에서. 아니, 나중에 뭐 재방송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지호 따로 만나서. 예. 네. 지호. 이걸 자꾸 저 앞에서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아. 에이, 나쁘지 않지. 코로 똥을 쌀 것 같네요. 진짜. 냅둬 냅둬. 말술이 없네. 제 친구랑 사귀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지? 걔랑 친구였어? 어. 구. 어. 어, 진짜? 그럼. 잘 지내나? 몰라? 지금 자고 있지 않을까? 어! 아! 에취! 오! 여러분 죄송해요. 취! 와, 이거 깨끔이네. 오! 나는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야. 파이브지. 아, 속 시원하다. 와, 진짜 세다. 아, 아니 어제는 이게 계속 안 나오는 거야 방송에서. 아, 언니가 감기 걸려가지고. 어, 감기 걸려서. 형수, 저 왼쪽 불 좀 한번 꺼볼래? 아. 어떻게 되나 보게? 왜? 아니, 그래서 계속 안 나와서. 시원해? 어, 계속 아련하게만 있었어. 계속 방송에서 계속.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만 있었어. 근데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어, 오빠.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요?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게 지효. 끄지 마. 끄지 마? 우선 끄지 말자. 우선. 어, 켜, 켜라, 평소. 알았어, 알았어. 하나 해줄게. 아이고. 노래를 틀어달라고? 조심해. 잘한다. 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어허, 어, 띵하더라. 진짜 하기 싫은데 화탱이 때문에. 어, 그래 너 소녀가 아니지 유부녀지. 아이고야 우리 어쩌려고. 어. 너 술 없어? 아니야 이거 먹고 다시 깔 건데. 아니 너 또 먹었어? 언제 먹었어? 아유 야 천천히 먹어. 그래 아, 천천해.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마셔 마셔 따라 줄게. 아 먹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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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아 알았어 먹어 먹어 먹어. 누가 뭐라 안 해. 어 먹어. 근데 진짜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 보네. 그래. 어 우리가 따라주자고. 그래. 그래. 줘. 아이 아유 언니 오빠가 하는데 형수. 잔... 오늘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어 그래. 알겠습니다. 아, 어려운 도구 저희 한잔 하시죠.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가 얼굴도 더 이뻐졌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나 보네. 마땡이? 아니 너.
안 사겨, 이 병신아. 그건 맞지. 아니 뭐 씨발. 어, 예, 알겠습니다. 어, 어, 안 사귄다고. 어, 그건 맞지. 어? 어, 어, 왜? 진짜 안 사귈 거야. 아, 말이야. 어, 일단 들으셔. 아니, 하지 마. 민망해. 안 민망해. 안 민망해. 아, 나도 안 사귀어. 오케이, 오케이.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 정신 차려, 좀. 오케이, 오케이. 어, 한잔하시죠. 일단, 짧은 분만. 이제 부탁드립니다. 어, 누구 왔어?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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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 그냥 사람 지나간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짠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 짠 한 번 해주세요. 팔 아파요, 팔 아파요. 아, 같이 한잔 해주시죠, 여러분들. 아유, 아, 개돌이팡 푸니님 한 잔 짱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등아 천천히 먹어. 어, 응. 누나 170개 터졌는데요? 아, 그건 네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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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요. 누나 께 있을까? 누나 아무리 민심이 좋아도 요즘에 오지 오빠. 어이구 후쿠님 우진님 미치게 감사드립니다. 어, 후쿠님 고맙습니다. 이야 저녁방 큰 손이네. 오지 오빠 고마워. 네, 죄송한데 마실 때 어이구야 그걸 한 잔을 다? 이야 잘 먹네. 팩트 이체의 월 2천?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스타. 아 그렇지. 어. 아이고. 띵님도 키우.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한테. 근데 야 진짜 리얼 찐텐 진짜 스트레스 받았냐 요즘에? 외로워? 어. 왜 외로워? 아 나 치즈 못 먹어. 아 맞다 맞다. 오 얘 뭐야 진짜 치즈 알러지 있는 애가. 어, 얘 먹으면 먹었다. 심장 발작 일으키는데 그걸 먹었어? 어, 아이고, 아, 아이고. 야 빨리 노래 틀어. 암살. 아 근데 너 진짜 뭐 이렇게 있어? 어. 아니 다들 첫날밤 잘 보냈니? 아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울은 거야? 아니지? 어 왜 울어? 아 근데 우리 준호 형 너무 했다. 이렇게 이쁜 어우 나 같으면 이를 어우 진짜 씨발 내가 진짜 이러려고 그러냐고. 궁금한 게 스킨십이 내가 진짜 풍도봐야 어? 봤을 텐데 씨발 그거. 아 진짜 아, 궁금한 게 스킨십이 결혼 전하고 후랑 바뀌었어? 오빠 확 줄었어? 결혼 전에도 6개월 쉬었어. 알잖아. 그럼 지금 그 지금 몇 8개월이야 지금? 어. 아니 결혼 전에 했지. 아 잘했다. 그 얘기 이후에 자기가 좀 느꼈나 봐. 어 하던데 다시 또 끊었어. 나 진짜 장난 아닌데. 와. 어, 그래서 헤어진 거 아니냐? 아니 저 오빠 쫓기게 해서 그랬다. 하지마 그거 얘기하지 마. 아 알았어. 아 그 헤어졌다는 얘기 하지 말지 왜 그래. 아니 근데 이 둘이 나는 좀 그런 게 내 전 여자친구랑 같이 막 사우나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고. 아니 미안한데 사우나 한 번밖에 안 갔고. 나는 안 갔고. 어 꽃님이랑 밖에 한 번밖에 안 갔고 뭐 단톡방이. 아, 혹시 잠깐만 어. 술 취해서 혹시 전 여자친구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안 해 안 해. 우리 그 정도 개념 있고 그러는 거야. 네가 졸라 얘기하잖아. 내가 뭘 얘기하는데? 술 그 나 어쩌다 한 번씩 가면 뭐 이름만 얘기 안 했지 막. 아유, 뉘앙스랑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맥소드 이건 이거도 하고 있잖아. 뭐, 나 이것만 묻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사귈 때 뭐 누가 나 아깝고 그런 거 있었어? 응?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나는 상관도 안 해. 저 어울리고 이뻤어? 어. 진짜? 그럼 남의 일에 상관을 안 해. 걔가 참 잘했지. 응. 언니들한테 잘하고. 응. 너무 잘했지. 그치? 나이에 맞지 않게. 그치. 그리고 그런 남이 사귀고 그런 거를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둘의 일인데.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가 막 괜히 막 아 단톡방에 있고 사우나를 가가지고 막 니네끼리 얘기하고 지랄했지. 이거 막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20병이 개도나가지고 막 돼지 심술병 여기 나가지고 그죠? 아 근데 우린 진짜 뭐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들 그 연병을 떨고. 그래서 우리가 겁나 뭐라고 했어. 오빠한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대처증, 대처증 맞아요. 오바똥 존나해. 꼴뵈기 싫어. 근데 또 그거 알아? 지 혼자 막 붙이고 장구치고 예술의 전당, 대술의 전당 겁나 했다니까요. 근데 더 웃긴 게 지금도 언니가 한 말 진심을 받아서 좀 있으면 또 삐진다고. 아유 뭐야. 삐지던 말도. 그거는 고쳐야 돼. 아 그래요? 너부시 한번 할까? 누구랑 놀아? 삐졌네. 아, 러브샷 한번 하자. 아, 미안해요. 아, 뭐를? 러브샷. 이렇게만 할게요.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아이고야. 삐졌어? 아이, 나 삐졌어. 나 그거 나 완전 안 소심해. 아! 어, 왜, 왜, 왜? 아, 또 꺼지라! 팔을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꽂아, 씨. 어팅 왜? 아 왜 또? 너랑 안 했다고. 어? 아 진짜? 아, 이걸 누나 걸로 할게. 어팅아, 러브즈 한번 하자. 아니, 나도 마시고 싶은데. 아, 우리끼리에서? 못 마시잖아. 아, 일로 와, 한 잔 하자. 아, 됐어. 아, 왜 그래 또. 아, 오빠가 해결해 줄게. 뭐, 너 외로운 고민 뭐 말해봐. 해결해 줄게. 훈 이민걸, 훈형 언제 뽀뽀하십니까? 500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어떡해, 유부녀라, 어? 안 사귄다고. 아니, 여봐요. 내가 당신한테 사귀자고 안 했습니다. 예? 안 사귄다고.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세이 밑줄 친. 준호야! 안녕. 어이구, 어이구 형님! 이게 뭐야? 나 팬, 친구 나이 천 죄송한데 저희 3일 만에 열혈 팬이 되셨어요. 진짜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박. 나랑 동갑이야. 아 진짜? 와,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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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이 프렌드!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티 위주로. 오케이 오케이. 매니저 주지 말고 빨리 내려.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누나. 준호야. 나 한잔 하자. 와 근데 3일 만에 열혈이라고? 응. 그래도 누나가 방송한 게 이제랑 걸투수 시절부터 하면은 꽤 되는데. 놀랬잖아. 응? 세군님 방송 들어오는데 저기 지방 씻고 계신 존잘부는 누구신가요? 히어로 나? 하이. 하이 어서오세요 형님. 나 말하는 거야? 제 천에. 나 근데 그렇게 못생겼어? 아이 못생기진 않았지. 근데 살이 좀 다시 떴지? 좀 쪘지. 오빠 좀 쪘어. 다시 운동해. 이거 안 하더라고. 운동해야 돼. 그니까 이거 안 하더라고. 승탁인데 지금 분위기가 와도 좋은데 이게 민심 투표가 있어서 바로 보내면 삐질 텐데. 야 승탁아 어디야? 요즘 방송 운동 끝났다. 아 진짜? 야 지금 내가 방송 중인데 내가 너를 처음에 진짜 부르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룰이 있어가지고. 이게 왔다가 탈락하면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너가 그거는 방방방 못할 것 같아가지고 BJ들이야 뭐 진짜 방송은 방송이니까 탈락이 되는데 시청자들이 투표해가지고 집에 보내버린단 말이야. 알지? 뭔지 알지? 그래 그래 왠지 왠지 불렀다가 너한테 내가 괜히 그럴까봐. 그치 방송은 방송으로 바란데 너는 또 BJ가 아니니까. 그래 이제 운동 시작해서 술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아 진짜? 알았다. 오빠 다음에 봬요. 그래요. 누군지 알고 온데. 가수 너무 같지. 오케이 알았어 승탁아 알았어. 승탁 다음에 봐. 보면 아 또. 사랑해 타가. 나도. 아이고. 근데 왜냐면 내 친구잖아. 근데 이게 일반 그러니까 비방송인은 방방바가 힘들 수 있어. 근데 되게 좋아하는 거 같은데. 나? 아니. 아니. 생각이? 방송 엄청 좋아. 얘 유튜브 아니. 안 부르기 잘한 거 같다고. 우리 방송 봤다며. 그 올 여자들을 모르니까 이러지. 아, 지금 쇼 은지중 씨. 홍원 하준마 옆에 탬버린 선수 한번 불러 주시죠. 응? 탬버린 선수가 뭐야? 맞아, 뭐 탬버린 아치라고. 이도 오빠 불러줘. 진짜? 진짜 불러줘? 전화해줘?
아, 인호는 오토콜이지. 내 동생인데 저번에 남도에서도 내가 저 인호. 내 동생이야. 그 인호 오빠한테 꼭 탬버린 갖고 오라고 해줘. 동시에 전화해서 누가 받는지 볼래? 그래. 아 그럼 안 되지. 내가 먼저 전화할게. 아, 부천 갔다고? 왜? 왜? 찌질 뭐 뽕찌질 가. 아. 부천 왜 갔어요? 어 부천 갔어? 아니 아니 관리를 했는데. 어 나 방송 중이다. 아니 형님. 네. 자고 있냐? 아니 아니요. 어 휴방이야? 휴방이면 네 쉬어야지, 그치? 형님이 그래도 휴방인데 형님이 부르면 가죠. 그치, 넌 내가 부르면 오잖아. 그쵸. 딴 게 아니고 예. 형 방송 한번 봐봐. 아, 네, 방송 한번 보고 올 수 있으면 어, 오겠다라고 네. 카톡 주고 네. 어 형님 좀 그런데요 싶으면은 네. 어, 뭐 이거 왜냐면은 형이 너 휴방이니까 네. 어, 알았어, 이거 방송 보고 카톡 지금 줘. 알겠습니다. 어? 와, 왜냐면은 이거 그 방제도 좀 봐야 되니까. 방제 멀어서 있어? 아, 조용히. 좀 들어가고 있어. 아, 여러분들 한잔 하시죠. 어, 카톡 오면은 알려드릴게요. 술잔. 응? 혼자 하는 게 어때서요? 어, 이거 다 갔으니까 이제 역캠들. 이제 뭐 오늘 또 그치? 아니 뭐 제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뭐 혼자 하는 거고 BJ는 원래 혼자 사는 건데. 쿤 18K 너무 짠하다 유.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 근데 휴방이라는 데 어떻게 불러? 또 나도 휴방 때 인호 도와줬었지만 그건 형이니까 도와준 거고. 카톡 올라나? 어 카톡이 온 거 같은데. 어 전화 왔네. 어 인호야. 아 예, 여자 게스트들이 왔다가 좀 일이 생겨서 금방 가버렸어. 아 정말요? 어 어떻게 와서 바로, 어 바로 가겠습니다 형님. 어 알았어 그러면 출발해. 아 네. 어 나와 나와 나와. 됐어. 좋았어. 됐어 됐어. 오빠. 알았어. 아 좋을 게 아닌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얼른 와. 아 얘 말 못 바꾸지 이제. 오빠 월드 탬버린 하나 갖고 와. 아니 근데 여러분들 뭐 방송을 떠나서도 인호랑 또 한잔 하고 싶었어요. 또 복귀하고 나서 워낙 가지 못해가지고 인호 오빠 겁나 놀래게 돼. 아이씨. 어 오빠 빨리 와. 어, 찐텐으로 욕할 수도 있어 지금. 찐텐. 아이씨로. 주소를 알라나? 주소 내가 보낼까? 어 보내. 유은이도 오고 오늘 풍성하구만. 아 유은이 어제 참. 얼마나 황당할까? 갔다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어, 너가 얘, 보냈지? 안 보냈어. 누나가 보내줘. 얘 둘이 다 아니야. 진짜 멤버가 남도네. 근데 의외로 나 남도 자주 안 가. 나도야. 나도 안 가. 사람들이 너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맨날 우리가 맞아. 가는 줄 아는데 한 달에 나 세 번 가나? 그래도 멋있네. 뭐 형님이 부르면 휴방이지만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에이 뭐 방송에서 뭐 보여주기식 어이구 보여주기식이라도 고맙고 그게 말이 돼. 나도 휴방할 때 누가 부르면 못 가. 피곤하고 쉬려고 쉬는 게 휴방인데 맞잖아. 그때 상쾌한 좀 사와라. 어 그치 그치. 왜 안 보냈어 그렇게? 욕해도 할 말 없다 진짜. 아 너무 웃긴다. 와 근데 나 요즘에 좀 보라 재밌더라. 응? 보라 얘기 좀만 해볼까? 보라? 응. 뭐가 재밌냐면 조금씩 뭔가 변하고 있어. 감스트가 뭔가 보라를 열심히 하면서 감스트의 수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채희도 여기 있고 요즘에 수빈이 미래 그리고 오늘도 지금 르타리님이라고 저분이 저분 그거 목소리 어, 너방 아 그거 띵준마 문 좀 열어줘요 한 명 왔어요. 아, 네. 누구야 누구? 누구 몰라 나 누구 몰라. 르타리예요. 그렇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페이스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옛날 철구 비글즈라는 때랑 좀 다르게 그리고 또 리니지의 어떤 강세 리니지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리니지를 K도 가끔씩 하지만 뭐 세야 뭐 기운이 그다음에 용누 하면서 리니지 게임화되고 뭔가 보라비제이들이 요즘에 새로운 보라비제이가 생겼어 유튜브형 보라비제이 그 말은 즉슨 생방송 시청자도 시청자지만 유튜브에 좀 더 비중을 주면서 소위 말하는 유튜브에서 월급 소리 들으면서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유입을 해서 하는 양팡이 대표적일 수 있고 임다가 대표적일 수 있겠고 보라 안에서도 사랑받고 유튜브에서 사랑받고 왜래? 왜? 지겨워 아 누군지 모르지만 존나 고맙다 전화 줘서 대표님! 잠깐만 여보세요? 전화하셨습니까? 아, 나 방송 중인데 다이아 통화 가능해? 오. 네, 가능합니다. 나 지금 지코 형이랑 지금 있는데 바꿔줘도 돼? 네? 지코 형, 나 방송 중인데 지코 형이랑 합방 중이야. 그냥 바꿔주세요. 잠깐만. 네. 오, 어디야? 아닌 거 알아, 오빠. 그냥 간 목소리에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친하면 또 그럴 수 있지. 딴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이채희 언니 알지? 이채희 언니랑 어떻게 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조촐하게 한잔하고 있는데 채희 언니가 네 얘기하자마자 너무 이쁘고 너무 친해지고 싶은 동생이라고 나 사실 채희 언니랑 이제 밥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때 방송 이후로 전화 바꿔줄게 잠깐만 여보세요? 언니야 안녕하세요 남이야 어머니. 뭐 하고 있어? 연락이 잘 안 되십니까? 그니까, 뭐 하고 있어? 저 지금 건예라는 이제 친구랑 여기 카페 와서. 건예? 건예. 수빈이 건예? 아 진짜? 건예랑 친해? 네. 침묵하고 있구나. 들켜버렸네. 또 그쪽으로. 방송 중이네. 아쿠아리움 좋지. 그래. 그랬어. 저희가 또 이런 감성도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래. 또 물질 좋아하는구나. 물질 씨부래. 몰랐네. 또 여기 또 술 한 잔 할 수 있으면 오던가. 딱 한 시간만. 오늘요? 지금. 지금. 지금 땡얼인데. 생얼도 너 이쁘지 않나? 이뻐서 너 되게 민심 좋지 않나? 어머 왜 그러세요? 알았어 다이아 겸사겸사 채희 누나 목소리 듣고 싶다 해서 전화한 거고 정말 진짜 조만간에 오빠 너 성대모사 너무 맨날 해서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잠깐만 언니 다이아! 그렇네요. 나도 해도 돼? 해도 돼. 너무 고맙지 않나? 알았다, 획득해. 알았어, 다이아. 다이아, 오늘 방송하니? 그래. 내 방송 제일 재밌게 하고. 조혜련 씨 보고 그래, 따랑해. 조혜련 님. 우리 다이는 늘 이렇게 밝아서 좋아하네. 야, 진짜. 안 끊어졌네? 조혜련 몰라. 조혜련은 원래. 반갑잖나. 그건 너. 이거 뭐야? 완전. 몰라? 알지. 조혜련 선배 알지. 그래. 아니 근데 얘 이렇게 일찍 왔어? 빨리 왔어? 그니까. 신기하네. 한잔하고 싶었나? 넌 쟤 술 안 먹잖아. 못 먹지. 근데 난 쟤 좋아. 제가 사귈 것 같아? 선생님. 제가 좋다고 하면 다 사귀고 싶다. 약간 게. 이런 식이야. 네가 한방 가서 사람이 최근 오빠 안녕. 야 왜 이렇게 좋아해? 맨날 이런 느낌이라고. 아까만 해도 10명 넘었어. 아니야. 진짜로. 저는 진짜로 그냥 호감을 표한 거지. 웃기지 마. 오빠 진짜 진심이야. 야 너 지금 왜 입술을 막 나 키스 안 할까?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거 싫다고요. 이런 거 아까 그런 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오늘 최근에 이런 물소 짓거리, 개짓거리 이런 거 뽑아주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싹둑. 자 새로운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일로 가 일로. 근데 나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문 열려가지고. 우리.
우리 CCTV로 이렇게 보면서 알아졌지. 아니 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온 거야? 저요? 제끼고 온 거야? 아니 아니요 그 일찍 끝나가지고. 어이 진짜? 가게가 거의 망해간대요. 맞아? 그렇진 않은데.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요? 진짜? 손이 줄었어? 우리 불 또 껐구나. 켜줘 켜줘 불 켜줘. 불 켜줘. 그래. 어이구야.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왔어? 진짜? 처음 왔지. 내가 안 그래도 유은이는 내가 조만간에 조금 콘텐츠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입 역캠들 중에 춤 더럽게 못 추는 애들이 많아. 진짜로? 근데 그런 애들이 감도 없어가지고 댄스학원을 다니면서 배운대. 근데 결국에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과 역캠이 춰야 되는 댄스는 좀 다르잖아. 다르죠. 맞지. 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유은이, 꿈님이 역캠 감성. 오케이. 그치, 역캠 감성이 있고 물소들이 원하는 춤은 따로 있단 말이야. 유은이랑 꿈님이랑 해가지고 내가 이제 사례를 좀 하고 콘텐츠로 하면 어떨까. 최근에 뭐 역캠 사관학교 이런 거기에 나도 배우러 가면 안 돼요? 아니면 거기에 아니면 거기에 쉬는 시간에 그 학생들에게 물 나눠주는 사람. 네? 물 나눠주는 사람. 아 그건 괜찮네요. 물 나눠주며 견눈질로 좀 배우고 하나씩 동작을 배우며. 아 저는 이제 3대 역캠 늘 말했던 게 있잖아요. 춤에 있어서 유은, 꽃님, 그리고 쏘님이었는데 쏘님이 제 알기로 최근에 은퇴를 하셨어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좀 아직 어린 나이고 하니까 너무 어린 나이부터 아프리카를 해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 맞죠? 그래가지고 좀 했는데 그래서 3대를 왜? 아니야 말해. 쏘님의 빈자리를 뭐 채우려고. 아니야. 모르겠어. 그럼 그것까지 봤는데. 술 먹어 요새? 유은이가 술을 먹는다고? 뭐지? 뭐라고? 이 새끼 뭐하고 알바 안 하고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오늘 일요일이잖아. 오늘 일요일이라고? 어제 일요일이었어. 아니 근데 참 머리채를 왜? 아 동생, 제가 아낀 동생이라서 그러는데요? 너 올해 몇 살? 왜요? 저 올해 24이요. 똑바로 차려야 된다. 좋다. 요새 저 새끼 아무나 보면 눈만 마주치면 사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아까 나도 사귀자고 그런다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이모는 안 돼요. 뭐야,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언제 너한테. 엄마야. 엄마 안 돼요. 오케이, 유은이 한 잔 줘. 진짜? 야, 만나서 반갑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 유은이 왔으니까 환영송. 요새 뽀뽀 되게 좋아하신다고 많이 듣긴 했는데.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때 수경이 언니랑 하코 언니 왔을 때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때였구나. 수경이 왔을 때. 그래, 네. 그러니까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옛날 여자친구랑 사귀었을 때도 방송에서는 일도 뽀뽀를 안 했는데. 근데 진짜 나 이제는 물어봐도 돼? 물어봐. 그때 왜 그랬어? 좋아서. 진짜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너무 예쁜데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순간 방송을 놔버렸지. 이름 언급해도 돼? 아 이제 서로 언급 안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예, 미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게임하자. 갑자기? 지금 술이 들어간다. 아쭈! 아쭈! 쭈쭈! 아이고 뱀뱀의 자리 감사드립니다. 반갑다리. 아 유은이 거래. 아 유은이가 너무 반갑다리. 유은이만 먹어. 유은이만 마셔야지. 아 그래? 원래 후레 선배야 되는데 봐줬다. 그래. 발 아파. 야 유은아 근데 24이냐? 아 좋다. 나랑 10살 차이잖아. 그렇지. 와. 팔 아파. 나도 먹고 싶다. 아 누구 거 이런 먹는 거야? 최소 100개로? 그러면은 무슨 300개 먹어야 돼. 300개 터졌잖아. 오지야 고마워. 아니지. 맞다니까? 아니야 맞아. 3명 거 줬잖아. 네 저거야. 저건 짬만 해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유은아 지금 그렇게 입만 적시려고 지금 마시겠다 한 거였어? 그럴 거면 원샷해야 되나요? 아니 그럴 거 단말 뭐 오셨네요. 그래도 첫장만큼은요 네 자리지. 그렇지. 풍별이 어서 와라. 왜? 아 그거? 알았어. 아 고맙습니다. 아 풍별아 고맙다. 춤추면서 먹는다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다 댄서들이네. 진짜 유은이 진짜 3대 댄서지. 그러니까 유은아 너 왔으니까 물어보자. 네가 댄서 프로젝트 시즌 몇이었지? 시즌 2였지. 아 남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난 MC니까 MC였지만 시즌 3가
너네들이 너무 잘해준 것 때문에 네. 너네 데뷔 약간 좀 흥행하지 못했어.